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챕터 12 빈칸 추론 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맨 로만 메이어가 자, 동격이죠. 콤마 찍었으니까. 자, 노티드 인바이러멘탈리스트. 자, 노티드가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해석하자면은 주목받는 환경주의자. 자, 주목받는 환경주의자인 자, 실제 조인 노먼 메이어스가 자, first는 삽입절이고요. 자, brought 가져왔을 때 the destruction of the tropical rainforest를 자, destruction은 뭐냐면은 파괴. 자, 파괴인데 열대 우림 지역. 자, 열대 우림 지역에 대한 파괴를 brought to예요. To the world's attention. 세계의 관심. 세계의 관심을 가져왔을 때 during 뒤에 또 구도가 좀 동안이죠. The late는 후반이에요. 1970년도 후반에. 자, 그리고 1980년도 초반에. 자, he는 아까 나왔던 Norman Meyers는 identifies. 그래서 구별하다 뜻으로 확인했다. 자, 확인했는데 확인했다 해도 되고 여기서는 의역해서 주목했다 라고 의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expanding 확장하고 있는 인구를 of shifting cultivator 이동 경작 인구. 자, 이동하고 있는 경작의 경작하는 인구들을. 자, as the driving force. as는 자격의 로서겠죠. 자, driving force. 자, driving force는 뭐냐면은 주요한 요인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이끌어가는 힘이란 뜻이에요, 원래. 자, behind the forest, 산림 파괴. 자, 이 사람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자, as는 여기서 또 따라서겠죠. 원인이겠죠. 자, as the number of people grew. 자, 하면 the number of people, 사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 who cleared the small plot of forest each year? 그래서 who cleared에서 clear는 깨끗이 하다보다는 개간. 자, 개간하는, 살림을 개간하다 뜻이에요. 자, plus은 숲의 구간. 스팸 구간. 와, 숲의 플러시 구간이란 뜻이에요. 숲의 구간을 0.25에서 0.5 헥타르에 개간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to cultivate는 토부정사 부사 목적이겠죠.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겠죠. 부사 목적으로 cultivate 경작. 경작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경작하기 위해서 고무를. 자, forest cover가 자, 숲을 덮고 있던 면적이 declined, 감소했다. 그래서 숲 면적. 숲의 면적이 자, decline 감소했다고. 자, after 2, 3 혹은 4년 후에 자, 작은 holders. holder이란 말은 어떤 holder냐면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작농을 말해요, 여기서는. 그럼 작은 지주들은 자, moved 이상에 이동해 갔는데 to another 다른 경작지로. 그래서 경작 지역. 자, of land 땅에. 자, 그다음 planting에서 분사 구조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planting 하면서 자, 혹은 to allowing 하면서 분사 구조가 실제 누구 수식해지면 앞에 나오는 이 householders 수식해 주고 있어요, 얘들. 자, 이 소작농들이 자, planting 동사로 목초지에 심으면서. 아, 이거 잘 안 되네요. 자, 심으면서 자, pasture 여기서 목초지에. 자, 오래된 fields 땅에. 자, 그건 allowing 또 수거를 allow to be 있었죠. 자, 허락해 주는데 regrowth는 리가 다시죠. again의 뜻이죠. 그러면은 다시 재배. 다시 재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일어나도록. 자, on 어디에서? 자, new fallowed land. fallowed가 뭐냐면 여기서는 묵혀두다 뜻으로 휴경되어진.
자, 휴경되어진. 휴경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한번 땅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충분한 지력을 회복할 때까지 놔두는 것을 휴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새롭게 휴경되어진 땅이 다시 재재배이라 한단 말은 충분하게 안 쉬고 땅을 또 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사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when cultivators, 경작자. 경작은 뭐예요? 자, 경작하는 사람들이, 경작자들이, 자, 허락할 때, 자, field, 땅들이 to go into fallow, 이 휴경이 되어지도록 허락할 때, 자, they는 누구예요? 또 경작자들은, 자, intend, 의도하는데, 자, reuse 하는 것을 목적어, 다시 사용하는 것을 그 밭을, 자, after resting이에요. 휴식한 후에,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fields예요, 여기서는. 이 field들이, 자, for a period of time,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시간 동안 휴식하도록 허락해줘. 근데 자, with는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with가 여기서 동시동적으로 몸만 채로의 뜻이에요. 자, more mouths, 더 많은 입이란 말은 더 많은 people 혹은 자식 새끼들 말이죠. 보통 더 많은 사람들을, 자, to feed, 형용사법이죠. 먹여야 하는 것과 함께 함에 따라서 한 채로 다 돼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small holders, 이 작은 경작지 소유자들은 줄였어. 자, 에서도 빈칸 내기로 여기서 일치 불일치 문제나 낼 수 있습니다. 줄였다고, 양을 시간에 나는데 어떤 양? That the land lay fallow. 자, lay 놓여있는데 fallow 하게. 그럼 휴식하도록 땅이 놓여있는 기간 어떻게? 줄였어요. 왜? 가족들이 늘어나니까 휴경을 못하고 충분히 더 땅을 많이 개간했단 말이죠. 인력도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secondary forest. Did not become fully established. Secondary forest가 뭐냐면 해서 사실상 휴경 지역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휴경 지역이라고. Secondary forest는 2차적인 수풀인데 2차적인 수풀이란 말은 뭐예요? 농사 안 짓고 휴식하게 놔둔 땅을 여기서는 secondary forest라고 표현했어요. 자, 얘들은 did not become 되지 않았는데 자, fully established도 수동으로 썼죠. 충분히 설립되지 않았다. 자, 설립되지 않았단 말은 충분히 지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 기력이라고 해야 되든 지력이 땅의 힘이니까 지력이 제일 맞습니다. 지력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자, before the small holders가 이 작은 소작농들이 자, clear the land again 다시 땅을 개간 개간하기 전에 자,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것도 의역하자면은, 자, 이러한 상황들 아래에서라고 해석할 때, 아무 말은 뜻이 안 되겠죠. 뭐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서는,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은, 충분한 땅을 휴식하지 않은 채로, 자, 충분한 땅이 휴식하지 않은 채로, 이러한 상황 안에서, 자, 수풀들은, 자, gradually, 점차적으로, 자, 자동으로 아니고 점차적으로 옵니다. 자, 점차적으로 자 become 되었어요. 자, 그러면 되었는데 영구적인 밭. 자, 밭이니까 해서 의역해서 농경지라고 해서 뭐 농작지가 되었어. 자, 농작지인데 as a growing population filled at once forest landscape. S 함에 따라서의 뜻이겠네요, 또. 자, 그러면 growing population은 증가하는 인구들이, 자, field, 채움에 따라서. 자, once forested landscape. 한 번은, 여기서 예전에 말해요, 예전. 자, 예전에 한 번은 forested는 수풀화 되어졌던 땅을, 자, with 뭘로 함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with fields, 경작기로 채움에 따라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원래 숲이 있으면은, 개간 조금 했다가, 휴식시켰다가, 다시 또 밭으로 썼다가 이렇게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먹여야 될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아까, 휴식하는 기간을 아예 없애고, 전부 다 아예 숲을 뭐로 만들었냐면, 밭으로 만들음에 따라서, 대규모 열대우림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작농의 증가와 이에 따른 충분한 휴경이 감소됨에 따라 영구적인 삼림 파괴가 증가하고 있다.